자, 네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서울은 살 데가 못 돼요. 인구 졸라 많고, 출퇴근 시 지옥철 경험하면 서울에 살기 싫어요. 귀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서울 살때못 되는 거 맞죠? 근데 서울 살게 못 되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살기 좋은 것도 서울입니다. 양면성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나는 괜찮게 살고 있지만, 돈이 없거나 어중간한 분들은 굉장히 버티기 힘든 게 서울이잖아요. 이 댓글 다신 분도 돈이 많았으면 출퇴근치 지옥철을 경험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하철 안 타겠지. 그래도 어떻게 살만하니까 서울에 계속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귀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도시에 있는 분들은 귀촌 저는 비춥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광역시에 살았던 분들은 귀촌은 저는 말리고 싶어요. 뭐 대구, 부산, 대전 이런 사신 분들. 인천이나. 왜냐하면요, 장난컨대 도시에 쭉 사셨던 분들은 시골 생활 적응 못합니다. 비단 서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구,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까지. 제가 왜 이런 걸다 놓고 얘기하자면, 그 도시 생활과 그 시골 생활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저도 만약에 지금 갑자기 뭐 시골에 살아라 가면 적응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1년에 몇 번씩 그 할머니 댁에 방문하지 않나요? 왜그 친척들 계모임 해가지고 이제 명절이나 아니면 뭐 여름에 그 외갓댁이나 아니면 뭐 친할머니 댁 방문하잖아요. 대부분 시골에 있죠. 저희도 시골에 있는데 방문할 때마다도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물론 도시 생활 이제 피곤한 것 때문에 뭐 시골 오면 이제 조용하고 한적하니까 힐링 되는 것도 있어. 근데 잠깐 있는 것도 불편한 게 많아요.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 예를 들어 저희 외갓댁 같은 게 이제 의성이거든요. 의성이 정말 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진짜 시골이에요. 정말 시골이야. 뭐 경북에 시골이 많은데 정말 정말 시골이에요. 예. 거기 시외버스 하루에 한 3대밖에 안 운행합니다. 타는 사람 적으니까. 원래 더 많았는데 워낙에 이제 어르신들밖에 없어가지고 몇분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제 이용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운행 시간표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진짜 뭐 없어요, 이게. 마트도 이제 문안 열고 편의점도 못본것 같은데 여기는 그리고 농촌이 도시보다 더 덥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더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 있을 때보다 시골이 더 더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골은 그늘이 없어요, 여러분. 그늘이 농로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냥 광합성 제대로 셉니다 이게. 예. 햇살이 더 따가워요. 태양을 피할 데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살 데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시골 가면 미리 사들고 갑니다. 항상 뭐 고기나 이제 먹을 거 있으면. 왜냐면 거기가 못 사니까. 당장 며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귀촌은 뭐예요? 내가 시골에서 남은 여생을 평생 사는 거잖아요. 이거는 더 힘듭니다, 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도시 사람들은 도시의 어떤 인프라나 관련 문화에 이미 적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골 가는 거야, 시골. 예. 그 대도시하고 시골은 굉장히 그냥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한국말만 쓸뿐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문화적으로. 이분도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 쭉 살다가 갑자기 귀촌. 내가 촌구석으로 간다. 이분이 만약에 어릴 때부터 촌구석에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그냥 난 도시 토박이다. 힘듭니다. 장단컨대 힘듭니다. 일단 왜인지 설명드릴게. 그 어르신들 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도시권에 살았던 분들 뭐예요? 기본적 개인주의입니다. 남 신경 안 쓰고 남한테 간섭 안 하고 그냥 내 사는 거 집중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시골은 그게 안 됩니다. 시골은요, 마을 전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집구석 다 합니다. 이사 오잖아요. 소문 금방 납니다. 저기 누구 뭐, 도시에 살다가 누구 왔다고 하던데 누군지 아냐고. 근데 내가 거기서 난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기 싫다 이러면 굉장히 그때부터 꼬입니다. 이게. 네, 보통 그 시골 텃세가 왜 발생하냐면 시골 사람들 처음부터 와가 텃세 부리는 게 아니라 도시 사람들이 좀 기분 좀 까칠하잖아요. 괜히 막 이렇게 쓸데없이 아는 척하고 막 대화 나누고 왕래하기 싫잖아. 맞잖아요. 그냥 나만 신경 쓰고 살고 싶고 그냥 시골 생활 조용하게 누리고 싶은데 막상 시골이 그렇게 조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하고 억지로 어울려야 되거든. 왜냐하면 시골은 기본적으로 품앗이 문화입니다. 품앗이 문화. 품앗이 문화가 뭐냐면 농사를 짓더라도 다 같이 하고 예. 일도 거들어주고 밥도 이제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뭐 마을에 뭐 이제 일 있으면 같이 은원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도시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도시 사람들. 여러분도 옛날에 그 대추나무 사랑 관련이 아십니까? 보신 분도 아실 거야. 거기 보면 뭐 마을에 문제 생길 때마다 막 마을에 해관에 모여가지고 막 은원하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찬성하냐 반대하냐 돈 얼마나 거둘 거야. 그걸 못 봤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실화입니다. 실화. 나름 현실 고정 돼 있는 거야. 정말로. 도시 사람들한테 그 하라고 하면 할까요, 여러분? 반상에도 귀찮은데. 아파트 반상에도 안 가려고 하잖아, 여러분. 아파트 반상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것도 불참한 사람도 많잖아요. 바쁘다고, 귀찮다고. 요 동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시골은요, 짜잔한 그런, 이제, 은원할 게 많아요, 시골은 뭐. 홍수 대비라든지, 아니면 뭐, 해비라든지. 각종 어떤, 이제, 그 지역에 일이 있으면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다 의논합니다. 다 의논. 그래서 막 이사 오면 이장이 와가지고 나 여기 이장인데 매주 수요일 날 뭐 오후 8시에 마을회관에 모임 있으니까 꼭 참석해라 하잖아요. 그러면 도시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거기 왜 가야 되나요? 저 안 가면 안 됩니까? 저 아파트 살면서도 옆동하고 막내 없었거든요. 누군지 몰라요. 그냥 저 신경 안 쓰고 살면 안 됩니까? 이래버리잖아요. 이거 밑에부터 꼬이는 겁니다. 그러면 시골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아 도시엔 그렇게 살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불편하게 안 할 테니까 일 보세요. 이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야 저 양반 도시에 살더니 굉장히 까칠하네. 소문 그만 납니다. 어르신들 귀에 들어가잖아요. 아이고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모시냐. 아니 다 같이 고생해 사는 건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도 안 도와주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갈등이 거기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촌 하신 분들 보면 갈등 많이 생겨. 뭐, 도로나 아니면 농수로 갈등 많이 생깁니다. 왜 길이 갈등이 생기냐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 있었거든? 그, 마을 주민들하고 이게, 그, 길 갈등 때문에. 어떤 거냐면, 이제 도시에 살던 분이 땅을 샀잖아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지었어. 근데 그 도로까지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사는데 마을 주민 거 모르는 거야. 마을 주민들은 길이 하나밖에 없고 거기 왕래하는 거야. 근데 도시에 온 분들은 그 길까지 산 거예요. 길까지. 사가지고 내 땅이기 때문에 여기 내 땅에 아무나 가서는 안 돼가지고 길을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소송 걸리고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을 것 같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왕래 안 하고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아예 농수로 같은 거 농사할 때마다 있잖아요. 수로 막아버리고. 뭐 길 막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저 기촌 하신 분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기촌 하신 분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농수로잖아. 물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다 막아버린다 이거 이런 거. 이거 버틸 수 있겠냐고. 못 버팁니다 이거. 그렇다고 도시 사람들이 막 어르신들한테 깍듯하게 대하고 유두르를 하겠냐고. 이러면 도시 사람들 잘 들으세요. 시골 가잖아요. 내가 도시에서 얼마나 하고 돈 많이 벌어 이런 거 중요하자. 그냥 아 어르신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동네에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편하게 그냥 동생처럼 대하시고요.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제가 뭐 힘 다한 데 도와드리겠습니다. 약간 굽신거려야 돼, 이게. 근데 이거 도시사한테 못한단 말이야.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저분들한테 뭐 밑보인 것도 없는데 왜 그래야 돼? 이런 마인드 가지고 이제. 그럼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셔야 돼. 만약에 귀촌하겠다 마음 먹으신 분도 있으면 엎드려서 생각 가져야 됩니다. 저분들이 어떤 사람이건 뭐 나하고 어떻든 간에 일단 있잖아. 이장님한테 잘 보이고 일단 좀 뇌물공세해야 돼. 뇌물공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집집마다 있잖아요. 뭐 쌀이나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이거 그 제가 아는 사람한테 사왔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거 나눠주십시오. 네. 앞으로 제가 잘 모르는 거 있으니까 여기 혹시나 마주치면 인사 드릴 테니까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젊은 사람들이 못해. 도시 사람들이 이거 못하거든요. 이걸 안 하거든. 왜냐면 도시에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 이사 가도 떡도 안 돌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래야 돼? 서로 안 보고 사는 건데. 서로 타치하지 맙시다. 귀찮게 왜 그럽니까? 이게 도시 사람들 마인드잖아. 근데 귀촌에서 이게 되냐고, 여러분. 분명히 충돌 발생합니다, 이거.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촌에도 차량 없으면 먹고 싶은 거못 먹어요. 시골 살면 좋은 건 공기 좋다는 거 하나예요. 시골 살아도 필요한 건 똑같아요. 시내에서 음식점에서 멀다면 차량 없으면 필요한 물건 사려면 오래 걸립니다. 차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차가. 자전거도 안 됩니다. 보통 저희 시골도 그 시내까지 있잖아요. 장 보려면 차로 편도로만 20분 넘게 걸려요. 키로수로 하면 20km야. 자전거로 갈수 있겠냐,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그리고 시골은 문제가 뭐냐면 기후분야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기후분야에. 비가 더 자주 오고, 홍수나 수해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귀합니다. 라면도 귀하고 과자도 귀합니다. 예, 네, 진짜로. 뭐 도시야 마트나 편의점 많으니까 언제든 라면이나 이제 과자 같은 거 공수할 수 있잖아요. 시골은 귀합니다. 시골은 새우깡도 귀합니다. 시골은 진라면도 귀합니다. 귀하다니까 여러분. 술도 귀해요 여러분. 이거 느낀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있잖아요. 시골 사시는 분들은요 대량으로 잠그면 대량으로. 시골 살면 오히려 세단보다 좀 픽업 트럭 같은 차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트 가잖아요. 대량으로 사야 됩니다. 대량으로. 왜냐 내가 매번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살때막 박스 라면 박스 보통 시골 가면요 라면 박스를 많이 삽니다. 라면 박스나 예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여러 개 집어옵니다. 대용량 된거 있잖아요. 여러 개 집어와. 왜냐 내가 자주 못 오기 때문에 포톤 아니면 이제 액션 스포츠 아니면 뭐 콜로라도 같은 차 있잖아요. 픽업 트럭 짓 넓은 거 그런 거 많이 싫어요 여러분. 한번갈때 거의 피난 가는 것처럼 장보고 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촌에 사신 분이 손이 커요. 손이 클 수밖에 없는 게한번 이제 갈때한 보름이나 3주 정도 먹을 수 있는 거 장봅니다. 고기도 많이 삽니다. 이게 한 대여섯 근 사요. 이게. 왜냐 내가 자주 오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값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장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갈때양 옴팡지게 사오는 거야. 그래서 한번장볼때막 15만원 20만원씩 봅니다. 이게. 예, 15만원 20만원씩. 그리고 5일장 같은 것도 날짜 봐놔야 되기 때문에 장볼 때도 날짜 봐가면서 해야 돼. 그냥 급할 때 가는 게 아니라 그장열때 있잖아요. 시장 열때 그때 가야 돼요. 날짜 맞춰야 됩니다. 그 모르면 그냥 뭐 내가 필요한 뭐 음식 있어도 뭐못 사는 거야 이게. 시간대 모르면. 그리고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고장 나면 고칠 데가 없어 이게. 아, 시골 가서 스마트폰 쓸거 아닙니까? 컴퓨터 쓸거 아니야. 근데 가전집에 고장 나요.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시골에 삼성전자 서비스가 어딨어, 여러분? 애플스토어가 어딨습니까? 아이폰 썼는데 고장 났어요. 어떡하실 겁니까? 스마트 목통대도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버티시죠,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감당 못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시골에 무조건 뭐 쾌적하고 안락한 거 좋다 이거야. 근데 그만 감세되는 것도 많아요.
또 시골 살면 안 좋은 것도 하나, 벌레가 엄청 많습니다. 이 시골 벌레 얼마나 심한데 여러분, 모기도 엄청 크고 숫자도 많아. 지네도 많고. 어? 여러분 도시의 모기는 그냥 애교 애교 쪼매놨잖아. 이거는 물려도 안 아프잖아요. 시골 모기 여러분 엄청 매워요. 그 볼에 썩인 것만큼 아픕니다. 한두 번 물리는 게 아니라 한 몇십 번 물려요 여러분. 그 모기장 필수야. 모기장 필수. 이게 모기장 뚫고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냉난간비 많이 듭니다. 집이 넓기 때문에. 보통 시골 가면 집을 크게 짓잖아, 맞죠? 크게 짓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만큼 냉난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세도 많이 나와.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거만 보지 마시고 단점도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런 단점이 있어도 나는 극복할 자신이 있다. 뭐 그러면 뭐 기촌 해야겠지만, 근데 내가 봤을 때 기촌 제대로 하실 분들 많이 없습니다. 분명히 장담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제 유튜브나 미디어 같은 거 보면서 나도 시골살이 해볼까, 예,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